이번 폭우에 신축 아파트 피해도 컸습니다. 여기저기서 비가 새고 주차장이 물에 잠긴 건데 폭우에 부실 시공의 속살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. 고희동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어제 폭우가 내린 경기도의 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. 천장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바닥은 발이 잠길 정도로 차올랐습니다. 지은 지 1년도 안 됐지만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하자가 드러난 겁니다. 지금은 물이 다 빠졌지만 여전히 주차장은 낙수 주의 표지판과 함께 곳곳에 잔해가 남아 있습니다. 부실 공사를 좀 하는 것 같긴 해. 아무리 비가 많이 왔더라 해도 그 부분은 시공사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해요. 서울 강동구의 한 신축 아파트도 지하 주차장과 상가 앞이 물바다가 됐습니다. 주민들은 배수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. 전에 배수구 시설을 했어도 그 정도의 배수를 수화를 못 했더라고요. 쏟아져 버렸습니다. 배수를 했는데도 아직도 불생긴 게 있고 그러긴 해요. 대형 건설사 세 곳이 지었지만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습니다. 개인이 시공사를 상대로 책임 소재를 가리기는 쉽지 않습니다. 지을 때부터 잘 짓고 관리도 잘해야 하는데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 많습니다. 쏟아진 폭우로 부실 시공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감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. TV조선 고희동입니다.